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혜입니다. 아유, 와인 컨텐츠 오랜만에 찍는데 오늘은 저에게도 모험인데요. 편의점 인기 와인 취향 찾기. 편의점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다섯 종의 와인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제가 블라인드로 먹어볼 겁니다. 만원대 와인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와인을 좀 따라 봤습니다. 근데 제가 뭐 최근에 뭐 비싼 와인을 계속 먹는 건 아니지만 1만원대 와인은 되게 오랜만에 먹어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 색을, 어차피 저희는 카메라 두 대이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처럼 이렇게 색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저 혼자 확인하는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것도 되게 달큰한 향인데? 향이 왜 다 비슷하지? 일단 향의 소감은 뭐 사실 엄청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다 좀 가벼운 향들이 나고 막 특정 무슨 향이 엄청 두드러진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되게 비슷한 캐릭터의 와인들인 것 같고 먹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섯 개 중에 유일하게 먹어본 게 그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거든요. 근데 아유, 말하면 안 되나? 향으로 맡았을 때는 5번 카지에로 델 디아블로 같아요. 제가 그 칠레 까쇼에서 제가 감지하는 약간 모가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푸릇푸릇한 과일향 같은 게 저 스스로는 있거든요? 어? 아닌가? 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1은 절대 아니야. 1은 절대 아니고. 묻는데 여기서? 하지만 내가 할 길을 가겠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뭐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맛있는 걸 찾아야지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1번 와인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긴장되는데? 일단 제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막 특별히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먹어본 게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거든요. 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제 취향과 좀 멀다. 제 예상이 맞다면은 이게 그 호주 시라즈 옐로우테일 같아요. 1번이. 1번. 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요. 뭐 2번 마셔볼게요. 너무 미안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와인 마셔볼게요. 제가 느끼는 감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실의 달큰함도 좀 느껴지고 산도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좀 누구나 먹어도 맛있게 느낄 수 있는 와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와인 같아요. 미치겠다. 나 일부러,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지 않고 있어. 세 번째 와인은 이 친구와 이 친구와 뭔가 좀 중간 접점에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저는 3번은 칠레 와인 같아요. 4번 와인 마셔볼게요. 이 네 개 중에서는 뭐랄까 4번 와인이 가장 거칩니다. 입 안에 끼는 탄닌도 좀 세고 프랑스 와인 같습니다. 이게 아, 왜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5번 와인이 지금 첫 감상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 뭐랄까 밸런스가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와인에 가까워요. 이게 가장 맛있어. 5번이 가장 맛있고 제 예상컨대 이거는 칠레 까쇼가 아닐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특히 뭐 그런 것들 있죠. 싼 와인들 중에 왜 오크향 엄청 심해가지고 부두약 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위적인 막 달큰함과 막 씁쓸함 때문에 그런 와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찍다가 드는 생각인데 내가 뭔데 순위를 매기고 있냐 지금. 의미 없다. 굳이 따지자면은 1등 이렇게 셋이 좀 비슷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저는 제 취향은 아닌 걸로 일단은 정하겠습니다. 순위는. 근데 원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와인을 찾겠다였는데 내가 국가를 너무 다 언급해버려가지고.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게 정답지 한번 볼까요? 내가 망신을 당했는지. 나 이대로 괜찮나? 나 이대로 괜찮나? 하지만 이거는 뭐 못 맞출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향이 좀 달라졌는데? 4번이 미국 같아요. 바꾸겠습니다. 4번이 미국이니까 2번이 프랑스 와인. 프랑스 와인이라고 이게? 4번이 미국 와인 같아요. 맛볼 때마다 맛이 달라져. 이 향도 달라지고. 얘가 또 칠레 같아요. 또 2번이 미국 같고. 나 더 이상 모르겠어. 제 생각엔 1번 와인이 호주 시라즈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두 개가 칠레인가? 나 처음부터 다시 마셔봐야 되나? 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이거 뭐 하실 수 있으신 소믈리에분들 도전장 주십시오. 아니 못 맞출 것 같은데 나? 1만 원대 와인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잠시만 백지 상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향으로만 갑니다. 아 오케이 나 왔어. 이제 감 왔어. 바꾸겠습니다. 최종 1호 칠레. 틀려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진짜 3 프랑스 2사가 좀 헷갈리거든요. 저는 4번이 그 옐로테일 그 호주 시라즈라고 생각했는데 탄닌이 너무 세요. 그래서 4번이 근데 미국? 미국 가셔? 미국 가셔도 뭐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2번 미국, 4번 호주 시라즈로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헷갈려. 와 이거 소믈리에분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4개 다 비슷해. 저 1번이 가장 맛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먹다 보니까 비슷해. 어쨌든 제 가장 최애 와인은 전 5번 와인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번 외편으로 제가 나라 맞추기 정도 해봤는데요. 제가 뭐 공개해봐도 되나요? 최종 땅땅땅! 뭐 어쩔 수 없어. 물릴 수 없어! 1번부터 주세요. 에가제로 델 디아블로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 맛있어져가지고. 그리고 2번 옐로테일. 제가 미국 가쇼로 착각했던 호주 시라즈였습니다. 3번 오! 맞췄죠? 이게 요즘에 많이 풀리고 있고. 4번이 미국 와인이겠죠? 아 그래 아발론.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5번이 그러면 칠레 가쇼죠? 아 몬테스. 아 근데 제가 지금 순위를 꼽긴 했는데요 미리 좀 따놓고 했었어야 됐나? 처음 먹었을 때하고 아예 느낌이 좀 달라졌거든요? 확실히 와인은 왜 뽕따라고 하죠? 바로 따는 것보다 아무리 좀 저가의 와인이더라도 한 1, 20분 정도는 브리딩을 좀 해주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고.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제가 오늘 좀 놀랬던 점은 편의점에서 많이 팔고 있는 만원대 와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편견 아닌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막 달고 인위적인 맛이 많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예전에. 근데 생각보다 이게 다섯 개 블라인드로 먹는데 저는 그런 듯한 느낌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 향이 달라요. 뭐 그랬는데 뭐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마무리 못 짓겠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형 측의 압박. 자.